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오늘은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저희도 지금 현재 기온이 7도, 영상 7도예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최저 기온이요, 3도고요. 그 다음날은 6도고, 또그 다음날도 3일 현장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텀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을 주시면 좋은데요. 물을 또 한꺼번에 주신다 해서 샤워기로 막 많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줍니다. 요 아이들은요, 1월 달에 제가 초에 심은 아이들도 있고요. 또그 한파가 지나가고 택배로 온 아이들 1월 한 15일 정도 전후로 해서 심은 아이들인데요.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약간 그물 있죠. 요런 아이들은 물고파해서 한 20일쯤 됐을 때예요. 물고파해서 제가 소주 반컵 정도를 줬고요. 요런 아이들은 지금 이제 한 30일 지났어요. 요거 한달 정도 지나서 지금 이제 첫 물을 줬어요. 소주 반컵 정도, 조금 더 이상 되게 한 컵은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줬거든요. 요렇게 물을 주는 영상을 찍다가 제가 비행기 모드를 안 놓고 찍으니까 문자가 막 들어와가지고 또 찍는 요런 과정이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물을 주는 거는 지금 요렇게 물이 다 요렇게 조진 상태예요. 이렇게 물은 요큰 아이로 한번 줘 보겠습니다. 요렇게 입장이 밝은 아이들 있죠? 요런 아이들은 상면으로 주는 거보다도요, 저면으로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요 아이가 식재된 지한 달밖에 안 돼서 지금 오늘 첫 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첫 물이라서 저는 상면으로 주고요.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지나서 두 번째까지는 상면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거든요. 요 아이들이 한두달 정도 가까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면을 해줍니다. 요런 빨간 아이들은 입장에 물이 닿으면 여기 물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붉은기가 있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저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테라클론인데요. 요거는 라라네 집에서 왔어요. 라라네 집에서 그때 7개인가 요렇게 해가지고 85,000원짜리 거기에 저기 있었는데요. 요 아이가 있어가지고 요 아이를 구입하느라고 제가 그 세트로 구매해서 온 아이거든요. 테라 클론. 그런데 요 아이가 뿌리가 없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힘이 바짝 생겼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면 힘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지금 제가 첫 물을 줬어요. 여기 이게 보면은 화분이 좀 큽니다. 요런 화분은 9cm짜리 화분이고요. 요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이에요. 5cm, 6cm 되는 아이고요. 아이 크기가 요 아이는 한 13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육이가 요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화분도 커요. 화분이 여기 한 15cm 정도 화분입니다. 여기에다 주기 때문에 첫 물을 줄때 소주컵으로 한컵 정도 줍니다. 요런 아이들은 줄때 소주컵으로 첫 물을 줄때반 컵을 주지만 요렇게 큰 아이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흙의 양도 많고 한 컵을 줍니다. 그래야지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컵을 줬고요. 요런 아이들은 쪼꼬다육에서 명품 창 있죠? 거기 세트에서 온 거예요. 요거는 블랙 사바스, 요건 레드 크라운, 요거는 풀새, 요거는 몬타니아, 요거는 인디안 바손. 요렇게 해가지고 그 명품 창 세트에서 온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도 지금 물을 줬어요. 이제 한달 만에 줬습니다. 제가 요렇게 해갖고 소주 한컵 정도를 줬고요. 요 아이는 황진이 오페라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서 왔냐면 화성에 힐 다육이라는 데서 왔어요. 요 황진이 오페라하고 일곱 아이가 그때 7만 원 해가지고 제가 산 아이거든요. 정말 저렴하게 자랐어요. 사이즈도 크고요. 이 아이 올때 다른 아이도 왔는데 지금 다른 아이도 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요 아이 한번 물을 줘 볼게요. 지금 첫 물을 줍니다. 자, 소주 한컵 정도 줍니다. 요렇게.
아이고, 왼손으로 주니까 이게 좀잘안 되네요. 요렇게 해서 두번 누르면 소주 한 컵이에요. 요렇게 두번 제가 눌렀어요. 제가 요거를 고체 봤더니 한번 누를 때반컵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찬물을 주는데 요렇게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도 다 똑같이 찬물인데요. 한달 만에 찬물을 줬는데 제가 지금 다 줬습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찬물을 줍니다. 찬물 줄때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물줄 때는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지금 물 양의 두 배를 줍니다. 지금 요 아이들은 반컵 줬으면, 그때는 한컵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런 아이, 큰 아이는 지금 한컵 줬으니까 두 컵을 주면 여기에 용량이 맞겠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주시고, 세 번째는 흠뻑 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첫물 주고 나서, 두 번째 물 주는 거 해서 세 번째까지 이렇게 물을 잘 주셔가지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아이들이 그렇게 배고파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세요. 이런 창들은 한두 달씩 물을 안 줘도 배고파하지 않거든요. 여기 입장에 있는 물 있죠? 여기 입장에, 요런 입장이 지금 요렇게 노래지고 있잖아요. 마를라지고 있죠? 거기 입장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 아이들이 잘합니다. 물을 안 줘도. 그렇지만 이제 너무 안 주게 되면은 또이물 빨아들이는데 적이니까 요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보름에서 한달 사이에 첫 물을 주시면 돼요. 아이 상태를 봐서요. 요 블랙 다이아가 한 열흘 전에 요게 입장이 약간 쪼글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물을 소주 반 컵을 줬기 때문에 요 아이는 지금 오늘 한컵 정도를 줬습니다. 요렇게 더블로. 요 아이가 유난히 그 물고파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물을 줄 때도 양이나 요런 거가 다 틀리게 들어갑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물을 줬고요. 요 아이가요, 스타버스 금인데요. 요 아이도 지금 한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물을 줍니다. 소주컵 한컵 정도 줍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자, 요 정도면 소주 한컵 정도 양이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렇게 해서 제가 한컵 정도 줬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기존에 키우던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물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두달 정도 넘었어요. 그래도 지금 싱싱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차츰차츰 제가 주면서, 샤워기로 있죠? 뿌릴 때까지 이제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을 조금씩 주면서요. 밑에를 보면은 아직도 탱탱합니다. 입장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여기 키우던 아이들인데요. 대단합니다. 이 저기 만져보면은요. 입장이 이렇게 만져보면 두께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막 살이 진짜 오동통통하게 쪘다 그럴까요?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요게 지금 이제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물을 이제 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물을 이제 많이 안 주니까 밑에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는 아저스트라는 아이예요. 제가 작년에 김제에서 가지고 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 곧 마리아인데요. 지금, 한 일주일 조금 지나고 열흘을 안 됐거든요. 분갈이 한 제가. 근데 이 아이를 소주컵 반컵 정도 물을 한번 줘볼게요.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하고 또 바깥으로만 요렇게 하면 소주컵 반컵 정도거든요. 요렇게 줍니다. 그리고 열흘이나 지나서 또 이제 소주 반컵 정도 요 정도 분갈이를 한 아이들은 요렇게 해서 물을 살살 주면서 나갑니다. 우와, 창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 좀 보세요. 네, 홍상 생수리예요.
저번에 요거 소울앤 분갈이 했잖아요. 아직도 첫물을 안 줬습니다, 제가. 요 아이도 요렇게 이제 반컵 정도 요렇게 줍니다. 요 아이 요렇게 줬고요. 또 요게 그 저기예요. 그거 새벽별 요 아이가 뿌리가 안 좋아가지고 저번에 반컵 정도 줬거든요. 오늘은 이제 한컵 정도 줍니다. 요렇게 해서 한컵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한컵 정도 주니까 다음에는 듬뿍 줘도 되겠죠? 요 아이도 핑크 에본인데요. 요 아이는 지금 첫물을 줍니다. 첫물. 요 정도로 한번 또 주고요. 또, 요 아이가 지금 첫물을 줍니다. 요거. 유럽 에본이에요. 요거. 첫물을 주고요. 또, 가만히 보면은요. 아, 요거. 요 아이가 첫 물입니다. 젤리 카시오피아. 자, 요 아이가 지금 첫 물을 줍니다. 이렇게. 또, 첫 물을 주는 아이가요. 요 아이가 첫 물을 줄 때입니다. 요거. 몽크. 자, 요 아이 이렇게 첫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서시. 요 아이가 지금 첫 물을 줍니다. 요렇게 첫 물을 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물을,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첫물을 줄땐 소주컵, 요 정도 사이즈요. 9cm 풀분입니다. 소주컵 반컵. 그리고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 소주컵 1컵. 세 번째 줄때 물을 듬뿍 줍니다. 바로, 분갈이를 하고요. 한달 정도까지도 이 아이들이 물 달라고 아주 말라가지고 오지 않은 이상에는 물 달라고 신호를 안 해요. 입장을 보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지금도 아직 신호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신호를 안 해도 요렇게 차츰차츰 지금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요. 요렇게 해서 물을 줘서 요렇게 해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심은 아이들 물 주는 거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